안녕하세요. 네이비입니다. 2월 6일 탄생하는 복수초인데 꽃말은 추억입니다. 복수초는 우리나라 각처의 숲속에서 자라는 다년생 초본이에요. 햇빛을 잘 듣는 양치와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자라는데 키는 10에서 15cm 정도 큽니다. 복수초의 잎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데 끝이 둔하고 털이 없어요. 꽃대가 올라와 줄기 끝에 한 송이씩 노란색 꽃이 4에서 5cm 정도의 크기로 핍니다. 6월에서 7월경에 별사탕 모양의 울퉁불퉁한 열매가 달립니다. 복수초는 여름이 되면 하고 현상,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 고사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지상부는 없어지는 품종이에요. 관상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뿌리를 포함한 잎과 줄기는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아도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위소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상징해요. 복수초의 전설은 아도니스가 아프로디테와 사랑에 빠지게 되자 연적 관계였던 아네스에 의해 멧돼지에게 바쳐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도니스가 죽으면서 흘린 피에서 아네모네 꽃이 피어났는데 식물 분류학에서 아도니스 속인 복수초는 아네모네 속인 바람꽃 등과 함께 상위 체계인 미나리 아제비과에 속합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겨울이 미처 끝나지 않은 이른 봄, 두꺼운 얼음을 깨치고 피어나 봄이 오는 신호를 알려주는 꽃이죠. 아주 이른 봄에 싹이 돋아나서 누구보다 빨리 꽃을 피우지만 여름이 되면 잎이 누렇게 말라 죽어버리죠. 그렇게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듬해면 또 어김없이 새싹과 꽃을 피우는 복수초는 그 무엇보다 강인한 꽃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수초라는 한자 이름보다는 순수 우리나라 말인 얼음색 꽃이 더 마음에 들어요. 복과 장수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괜찮은 이름이지만 저는 복수초라고 처음 들었을 때는 마치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이 핀다는 얼음색 꽃이나 혹은 눈색이 꽃이란 이름이 훨씬 더 사랑스럽고 예쁜 것 같습니다. 북해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복수초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랜 옛날 북해도에는 크론이라는 아름다운 여신이 살고 있었습니다. 혼기가 찬 여신을 용신에게 시집 보내려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그녀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아버지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녀를 찾아낸 후 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딸이라 차마 죽이지 못하고 꽃으로 만들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그냥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들을 허락했다면 복수초라는 꽃을 볼 수는 없었겠죠. 오늘 이렇게 복수초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은 저희 탄생화 아라비아의 별이랍니다. 저희 팬이신 세라님도 같은 탄생화를 가지고 있죠. 다른 꽃들보다 더욱 애착이 가는 꽃이니 더 정성들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비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